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목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목련은 이제 우리가 관상용으로 집 마당가에 심어놓고 관상을 하는 목련과 같은데 이제 산에 자생한다고 해서 삼목련이라고 합니다. 이제 꽃이 이렇게 크게 피는데 이걸 이제 함박꽃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맹을 신이라 그러는데 꽃봉오리를 건조해 가지고 약재로 씁니다. 이렇게 펼쳐진 것 말고 요 정도 된 꽃봉오리를 말려 가지고 이제 뭐 기와장에 열을 가해 가지고 기와장 위에 얹어서 꽃을 건조를 하면은 약성이 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뭐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말려 가지고 이제 약으로 쓰는데 몸 안에 있는 차가운 기운과 풍을 흩어주고 코가 막힌 것을 뚫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감기로 인한 두통, 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 가래가 많이 나오는 기침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탁월하고요. 이제 치통에도 약으로 씁니다. 이제 요즘에는 꽃차 만드시는 분들이 이 꽃을 따가지고 듣고서 꽃차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렇게 꽃차를 만들어 놓고 이제 수시로 물에 우려서 마시면은 축농증, 비염 거기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에 다니다가 이제 꽃이 없을 때는 이 잎만 찢어 가지고 코에 넣어놔도 코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박꽃나무 산에 자생한다고 산에 자생하는 목련꽃이라고 해서 삼목련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